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영자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고려 산업이요. 고려 산업이고요. 몇 숟가락 비중이요? 4,995원이요. 네, 뭐 최근에 몇 사셨네요? 올라가는 날 따라잡아가지고 그날 빠져버렸어요. 네, 이거 뭐 금요일에 사셨네요. 네. 네, 이거 답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 네,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네, 일단 투자 방법 자체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셨고요. 이익이 났는데 상한가 주겠니? 이익이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챙겼냐 안 챙겼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물렸잖아요. 결과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수익이 났다고 좋아하지 마라. 그걸 매도해야 내 것이 된다라는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네. 지금이 딱 그래요. 수익이 났던 거에 취해서 내가 지금 미련을 가지고 있고 손절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좋은 말로 표현해드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 고려산업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다시피 뭐 홍정욱 관련주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미래통합당 홍정욱 의원이 뭐 어떻게 될 거다, 뭐 대선 주자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관련주로 급등을 했었어요. 네. 정치 테마라는 거죠. 저는 흔히 이제 개인들, 초보 투자자들 아무것도 잘 모르시거나 손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정치 테마 절대로 하지 마라라는 전략을 드리고 그리고 급등주 하지 마라라는 전략을 드려요. 네. 그리고 실적이 없는 기업들은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이제 그 셋 중에 얘는 정치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다행스럽게 실적은 그런대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자, 어찌됐든 네. 지금 당장의 정치 테마는요, 어디로 틀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아마 추가 매수도 하고 싶으실 거고 손절해야 되나 싶기도 하실 텐데 저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손절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더 이상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무너지면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에 손절해야 되거든요. 네. 네, 저는 그 자리를 3,600원 자리로 잡아드리고요. 3,600원은 네. 지난번부터 계속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무너지면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무너지면 손절 의견 드리고 일단 정치 테마는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예상밖에 갑자기 내일 상한가 갈 수도 있는 게 바로 정치 테마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켜진다면 슈팅 나올 때 수익 생각하지 마시고 4,500원 이상에서 정리하자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은 다시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소마젠. 소마젠요? 네, 18,700원에 20%. 18,700원에 20%요? 네네. 아,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일단 이것도 급등했는데, 일단 신규 상장주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잠깐 들어갔다 나와요. 네, 잠깐 들어갔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이제 그 카지노에 있잖아요. 저기 강원랜드 있죠. 네네. 강원랜드에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좀 힘들게 계시거나 좀 안 되신 분들 보면요. 처음엔 잠깐 들어갔다가 그렇게 됐어요. 도박이에요, 네. 지금 이거는. 지금 잠깐 들어갔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됐다. 이 말은 중독이 됐고, 도박이 된 거예요. 네. 네. 그거를 누가 고칠 수 있냐면, 제가 고쳐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청자님 본인께서 빨리 깨닫고, 이러지 네. 않아야 돼요. 강인한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네. 주식을 도박처럼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제가 해결책을 하나 드리면은, 주식을 잠시 쉬셔야 됩니다. 네. 네, 이걸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 또 올라왔다고 매도하시고 또 종목을 사거나 하면 안 되고 잠깐 쉬셔야 돼요. 정말로 많이 필요 없어요. 한 일주일만 쉬셔도 회복이 돼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필요하고요. 일단 신규 상장주는 뭐가 문제냐면요. 시장이 평가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네. 처음 등장한 신제품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네. 네, 신제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신제품 가격은 18,000원이 적당한 것 같아. 아니야, 만 원이 적당한 것 같아. 아니야, 3만 원이 적당한 것 같아. 아니야, 3,000원이 적당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싸우게 돼요. 네. 그렇게 싸우면서 자리를 잡았을 때 우리는 차트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아이의 적정 가격을 알게 되고 요 종목은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구나 하는 습관을 알게 되거든요. 네. 근데 얘는 그런 데이터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분석하기에도 역부족인 거죠. 왜냐하면 보여지는 게 이게 다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이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회사가 지금 이제 부채도 굉장히 많아서 완전 잠식이에요.
거기다가 보면 재무제표가 일단 좋지는 않습니다. 딱 깨놓고 봤을 때. 거기에 매출액이 나오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적자인 회사인데 그런 회사가 왜 상장이 되었을까? 역시 기술특례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은 그냥 유전체 분석 서비스 이런 걸 하고 있고 아무래도 진단키트라든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상장을 시키자. 지금은 적자지만 앞으로는 돈을 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근데 그거는 기대감인데 돈을 안 벌면 어떡해요? 문제가 터지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왕이면 실적이 좀 있는 기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기업이 진짜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정말로 있을까를 판단하고 매수하시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거는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장은 없어요. 일단 빠지는 것을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일단 이 자리가 어디까지 내려가서 어떻게 바닥을 잡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요 최근에 여기 시장 때문에 빠진 거 빼고는 그래도 바닥을 좀 잡고 지지 라인을 조금 찾으려고 했던 자리가 16,000원 자리거든요. 네. 예, 근데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시장 무너질 때는 종목도 차트 무너뜨리고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빠져 내려가는 건 시장 때문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시장이 지금 여기서 자리를 잡아준다면 다행히 여기서 다시 올라와서 시청자님의 본전까지는 모르겠지만 17,500원 정도까지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데 시장이 계속 내려가게 되면은 솔직히 뭐 12,000원까지도 마음을 좀 열어 두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은데 그나마 지금 손절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들고 가셔서 일단 17,500원 목표가 잡으시고 혹여나 시장이 빠져서 12,000원까지 내려갔을 때는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시장 방송을 보시면 제가 시황에 대한 설명 많이 해 드리거든요. 네. 추가 매수 언제 가능하다라는 힌트까지 많이 드리니까 방송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 종목만 보셔서는 안 됩니다. 아, 네, 이거는 지금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실수할 때보다 더 신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경각심 가지고 천천히 한번 대응해보자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아, 12,000까지는 기다려봐야 되겠네. 네, 일단은 밑으로 빠지는 것까지 염두에 두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줌 인터넷이요. 줌 인터넷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4,600원에 15%요. 4,600원에 15%요? 네. 조금 비싸게 사셨네요? 네, 네. 네, 어떤 것 때문에 사셨을까요? 아니, 그때 추천을 받아서 산 건데요. 네. 손절을 계속 못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손절을 어느 시점에서 좀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올 때 해야 되는지. 네. 예, 그거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손절하실 거였으면 진작하셨어야 되고요. 지금은 손절은 머릿속에서 딱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이거는 줌인터넷 같은 경우는요, 일단 하고 있는 업황 자체가 4차 산업하고 맞물리는 업황이에요. 네. 이 회사 대주주가 이스트 소프트거든요. 네네. 네, 이스트 소프트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뭐 줌닷컴을 운영하면서 검색, 뉴스, 커뮤니티, 수업, 쇼핑, 뭐 블로그 이런 거 하는데 줌닷컴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줌닷컴은 알약 쓰시거나 알약 서비스를 업데이트 하시거나 하면 줌닷컴 한 번씩 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업은요 그걸 이용해서 광고 우리가 한 번씩 알약 쓰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컴퓨터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 오른쪽 밑에 알약 광고가 한 번씩 뚝뚝 올라오거든요. 네. 그런 광고가 다 여기서 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네. 이 기업 자체는 실적 기반이 어느 정도 알약은 사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반은 어느 정도 좀 잡혀 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그런 기업이 지금 주가가 바닥에 있다.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실적도 없는 기업이 급등한 기업보다 실적이 있는 기업이 바닥에 있는 게 낫지 않나요? 네, 네. 네, 미래를 봤을 때요. 지금 네. 현재는 급등한 게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적도 없는 기업이 급등해 있는 것보다는 실적이 없는 기업이 이렇게 저점에 와 있을 때 저는 멀리 보기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지금 손절을 해야 될까요? 할 필요가 없을까요? 하지 않아야 되겠네요. 그럼요. 우리가 돈은 없지만 시간은 넘쳐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시간을 좀 주면 돼요. 얘한테.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간 투자하자라는 이야기 드릴 거고요. 지금 당장에 얘가 지금 이렇게 4,600원 매수가 좀 높은 편인데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전 3,000원짜리까지 떨어지면은 놀래야 될 자리가 아니라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남들은 이거 무서워서 사지도 않을 거거든요. 네, 네. 그럼 남들 안 사는 건 내가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럼 남들 사고 싶을 땐 비싸게 팔면 되니까요. 아, 네. 그게 주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힘든 거를 괴로워하지 마세요. 힘든 시기가 있어야 우리 옛말에 고진감래란 말 아세요? 네네. 네, 주식에서 항상 통용되는 말입니다. 고진감래. 그죠? 네. 항상 힘든 시기가 있어야 달달한 게 생깁니다. 네. 저는 이런 걸 버틸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 기업은 가져가셔도 좋다. 그리고 3,000원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거나 3,000원 이하로 혹시나 빠져준다면은 무서워하시거나 네. 눈물 흘릴 자리가 아니라 용기 있게 매수를 좀 더 하셔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수익은 뭐 그렇게까지 일단 목표 잡지 마시고, 여기서 네. 바닥을 어떻게 잡는지 먼저 체크하시고, 앞으로 급등 나올 때는 그냥 수익률에 따라서 한 20%까지는 좀 챙기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인트로메딕. 인트로메딕이고요. 몇 숟가락 네. 비중이요? 3,700원에 70%요. 3,700원에 70%요? 네.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3월 달에 샀어요. 3월 달. 상한가 간 다음 날. 3월 달요? 예, 하한가 간 다음 날인가? 하한가 간 다음 날요? 네네. 아, 뭐 하한가 간 다음 날에 매수하셨으면 3,700원요? 네네. 상한가 간 다음 날이죠? 네네, 상한가 간 다음 날. 그 아, 요 날이네요. 딱 보이네요. 네. 예. 일단은 중요한 건 상한가 간 네네. 종목은요, 사지 마세요. 네네. 상한가 간 종목은 저는 항상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상한가 간 종목을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런 종목 들고 있지 않는데요 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그런 종목을 살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상한가 네. 갈 수 있는 종목을 사야지 상한가 간 종목을 사는 건 아닌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강남 땅을 사지 말고 강남처럼 될 땅을 사라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이거는 강남 땅도 아니고 강남 땅이 될 수 있다라고 누가 흘렸나 봐요. 거기에 지금 여기에 속아가지고 사셔가지고 한가 두드려 맞다가 지금 올라가지도 않고 바닥에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속은 겁니다. 주식시장 냉정하죠, 그죠? 네네. 사기판이에요, 사기판. 주식시장은 완전히 사기를 치는 판이기 때문에 어느 정보도 어느 말도 어느 뉴스도 믿어서는 안 돼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인트로메딕에 어떤 좋은 뉴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갑자기 결정이 되었을까요? 아니면은 미리 논의가 되었을까요? 갑자기 됐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뭐 휴마시스인가요? 뭐 휴네시온인가? 지금 알루코죠? 알루코 네. 같은 경우에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에다가 3,600억 정도, 뭐 4,000억 정도의 뭐 물건을 납품하기로 했다라는 뉴스 보셨어요? 네. 네. 그럼 그 뉴스를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에서 갑자기 알루코에 전화해서 야! 내일 당장 4천억 계약하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네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미리 얘기가 됐겠네요. 미리 논의를 하고 네. 실사도 네. 한번 했을 거고 만나도 봤을 네. 거고 계약금도 네. 조절했을 거고 상품 얼마나 줄 건지도 했을 거고 몇 년 네. 계약할 건지 논의를 했을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거기에 실무진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안을 아무리 철저하게 하더라도. 있겠죠. 그죠? 네. 아무리 철저하게 하더라도 세상에 비밀이란 건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야, 모르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면 네. 지금부터 대박이야 하는 거예요. 뉴스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미 네.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매집할 거 다 매집하고 살 거 다 사놓고 난 다음에 뉴스 뿌려가 비싸게 파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속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거기에서 속았는데 좀 많이 속으셨네요. 70%면은. 네. 네. 지금 이거는 지금 제가 뭐 설명해드리기 힘들고요. 제가 네. 최근에 이렇게 뭐 좀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 이 지분을 네. 좀 보라라는 설명을 많이 드렸거든요. 네. 재무제표에서 딴 거보다는 지분을 좀 보시면은 지분이 4.5%예요. 네. 자, 대주주가 4.5%, 100% 중에서 4.5% 들고 있다는 말은 대주주가 이 회사에 욕심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별로 없어 보이네요. 아니, 회사의 주인도 욕심이 없는 회사를 70%나 사시면 어떡합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아니, 회사에 욕심도 없네요, 4.5%. 네, 이런 네. 기업을 매수했기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드신 거예요. 이제 네, 왜 네. 이렇게 됐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 토대로 다음번에 이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네. 좀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네, 네. 지금 당장은 이 기업이 급등할 모습들은 보여지지 않아요. 의료기기를 네네. 만들고 있다 뭐 하지만 실적도 좋지 않고 네네. 지금 실적이 안 좋으면 이번에 반기 보고서 보셨겠지만 내년
1년, 2020년 보고서가 지금 약간 좀 안 좋게 나오면 이제 관리 종목 네. 들어가거나 안 좋게 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이거를 이제 들고 가시는 것보다 한 번씩 슈팅 나올 때마다 비중을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밑으로 1,000원까지 이렇게 내려갈 위험성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것처럼 뭐 네네. 예정된 악재, 좀 예측되는 악재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당장은 좀 기다려보시고 네네. 시장이 조금 버텨준다면 얘가 다시 한번 저기 2,700원이나까지는 한번 올라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시장이 버틴다라는 전제 하에서요. 지금 네네. 시장이 더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네. 시장 무너지면 장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시장 무너지면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고 네네. 일단 기다리셔가지고요. 시장 버틴다는 전제 하에 네. 기다리셨다가 2,500원 이상에서 좀 아프시겠지만 비중 빨리 줄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시고 멀리 네. 보겠다, 장기 투자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대주주도 네. 지금 장기로 안 보고 있어요. 네네. 아시겠죠? 네. 이런 기업은 투자를 오랫동안 하지 마시고 좀 빨리 네. 정리하자라는 의견과 시장이 안 좋아서 만약에 밑으로 빠져내려갔다라고 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 1,500원 네네. 정도에서 전화를 다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네.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 네. 이걸 토대로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기 티라유택요. 어떤 거요? 티라유택. 티라유택이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이요? 15,500원요. 15,500원에 15%. 15%요? 네. 사실 지금 한 두 달 되셨어요? 네. 일단 티라유택이라는 이 기업 자체는 하고 있는 업황은 굉장히 좋아요. 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라든가 자동화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뭐 클라우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말한 흔히 말하는 4차 산업 있죠? 네. 그런 쪽에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상장될 때도 그랬고 지금 뭐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 전부 다 뭐 괜찮다 싶었는데 네. 주식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업황이 괜찮았을 때 테마에 엮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만 좋다고 생각하고 있을 게 아니라 남들도 좋다고 생각을 해줘야 내가 가진 게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티라유택이 지금 왜 매수하셨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네. 매수할 만한 종목은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누가 추천해줘갖고 샀어요. 네,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산 건 누굽니까? 네. 추천을 누가 했지만은 매수 결정을 하고 매수 버튼 누르신 건 누구예요? 아, 본인이죠. 네, 그러면 본인이 사신 겁니다. 아시겠죠? 네. 판단 네. 누가 했습니까? 저가요. 그럼요. 추천해가지고 추천주 안 사 할 수도 있었는데 어머 사야지 한 거는 본인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남탓하지 마시고 이거는 네. 매수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매수할 이유가 없었다는지 방금 설명해드렸죠. 좋은 기업은 맞는데 시장이 네. 원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도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딨냐면 밑에 보면 거래량 있죠? 네.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그 거래량 네. 창은 있는데 거래량 네. 양이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자, 거래량이 네. 적다. 우리 앞에 식당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어요. 돈가스 집이에요. 정말 맛있는 네. 식당인데 거기는 내가 갔을 때마다 너무 맛있는데 손님이 없어요. 그럼 그 식당은 번영할까요? 아니면 망할 수 있을까요? 망하죠. 네, 나는 좋아 보였지만 지금 사람이 안 오네. 그죠? 네. 네. 그럼 이런 기업은 매수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행에 네. 따라서 돈을 버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티라유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네. 게 맞기 때문에 거래가 없는 기업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라. 그리고 최근 3월 이후로 지금까지 급등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한 번도 제대로 들어온 적이 없다라는 것은 한 번도 재료에 엮인 적이 없는 기업이에요. 엮을 게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장기로 가져가시는 방법밖에 없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빨리 네. 정리하셔서 그냥 다른 종목 갈아타시는 게 낫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12,000원짜리까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12,5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저는 손절해서 다른 종목 갈아타셨다가 티라유택 네. 좋은 기업이니까 나중에 네. 거래가 실리거나 좋은 호재가 발생되면 그때 한번 살펴보면서 네. 좋은 가격에서 다시 재진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약간 좀 보내줄 때가 되었다. 내가 약간 손님 없는 식당에 와서 앉아 있는 거니까 좀 손님 네. 있는 식당으로 옮겨 탈 준비를 하자. 그래서 12,500원까지 기다려봤다가 손님이 네. 더 이상 안 온다. 그러면은 네. 여기서 과감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네, 네.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 네. 지금 이거 현금화하시게 되면은 바로 매수하지 네. 마시고요. 조금 네.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팬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제 팬 되기 되게 힘든데. 아, 고맙습니다. 아,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퓨얼셀이고요. 네. 20%예요. 45,700원 했었습니다. 얼마요? 45,700원. 아, 45,700원. 네. 아, 45,700원에 S퓨얼셀을 샀다면 제 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떡해요. 아이고, 제가 뭐 두산 퓨얼셀이라든가 S 퓨얼셀 이런 거 전부 다 사지 마라라고 제가 방송에서 언급해드렸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도 보니까. 불구하고 샀다는 건 제 팬이 아니라 다른 사람 팬인 것 같아요. 누군가 사라 했던 사람 팬. 그죠? 다음에 제 팬 하고 싶으면 무료 강연 오셔가지고 저 뭐냐 네. 시험 한번 칩시다. 아, 네. 테스트가 좀 복잡해요. 이런 거 사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떡해요. 어떡하냐면요. 손실을 네. 봐야 돼요. 허가 아니라 내가 잘못 저질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우리 그런 거 있죠. 연애도 주변 사람들이 야, 저 남자 진짜 별로야. 저 남자 어디 다른 여자랑 노는 거 봤어. 저 남자 별로야. 이렇게 이야기해줬는데 내가 사랑에 빠져서 뭐 그래도 좋아. 나 사귈래. 해서 사귀었어요. 네. 사귀었는데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다시 갑니다. 어머, 내가 사귀었는데 마음이 아파. 그럼 옆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사귀지 말라고 했잖아. 그 옆에서 이럽니다. 어떻게라고 그러면 어떡하기는 헤어져야지. 어떻게 사귈 시간이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아, 어떡하냐. 딱 똑같은 맥락이죠, 그죠? 사면 안 된다라고 말했던 게 제 눈엔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남들은 좋아 보였지 모르겠지만 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겉은 급등했을지 모르겠지만 글쎄 난 별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사지 마라라고 조언을 해드렸고 그걸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때 이제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화, 아픔을 최소화시켜서 나오는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이 크게 빠지지만 않는다면 지금 3만 8천 원짜리에서 지지를 조금 받다가 반등 나와서 아마 4만 1, 2천 원까지는 올라가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때쯤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산자 모양인데 이렇게 1, 2, 3번으로 해서 높아졌다가 낮아지게 되면 전통적으로 하락의 패턴이에요, 이거는. 아, 어떡해요. 큰일 났다. 큰일 났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너무 큰일 났다고 당황하거나 내가 섣부른 판단을 해버리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어머, 어떻게 이러고 있어야 될까요? 아, 정신 차려야죠. 그럼요. 정신 차리시고 지금 어떻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렸죠. 3만 5천 원짜리까지만 지지가 좀 돼준다면은 아마 4만 1천 원에서 2천 원 또는 강하게 올라가면 한 4만 5천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그냥 손실을 최소화시켜서 정리하시고 다시는 이렇게 급등한 거짓 삐까뻔쩍한 이런 종목은 사지 않으리라고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아, 네. 네, 지금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잡으시고요. 3만 5천 네. 내려갈 때는 그냥 아프지만은 과감하게 자르자라는 전략 드릴게요. 한꺼번에 다 매도합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사실 현금 여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여기에 너무 많이 들어서. 현금 비중이 전체 계좌 중에서 얼마 정도가 될까요? 여기선 20%인데 몇 가지가 조금 더 있어서 네. 거의 뭐 100% 주식하고 계세요? 네. 제 팬 아닌데? 이상하네. 제 팬은 지금 현금화 거의 뭐 50% 이상 해놨는데 이상하네요. 대표님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아, 어제부터 팬이셨어요? 아, 아니요. 지금 한 며칠 됐어요. 한 일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아, 그러셨어요? 대표님을 좀 진작에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건데. 아, 그럼요. 저도 항상 그게 아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저의 쓴소리를 조금 빨리 이해를 해주신다면 좋을 텐데. 아쉽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현금이 없어서 문제네요. 현금이 네. 있으면 3만 5천 원 무너져도 솔직히 3만 원 정도까지 가도 추가 매수하면 다음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야, 이거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현금이 없다고 하신다면 저는 3만 6천 원, 7천 원 무너질 때 비중을 한 네. 절반 정도 줄이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혹시나 네. 무너지면 놀라지 마시고 3만 원대 다시 전화 주시면 돼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시즌이고요. 어떤 거요? 시젠. 아, 시젠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7%고요. 네. 27만 6,300원이요. 27만 6,300원요? 네. 오늘 사신 건 아니죠? 오늘 샀어요. 그래요? 네. 왜요? 네, 제가 주식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어제도 많이 올라가고 오늘도 아침에 보니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매수를 했는데 사자마자 계속 떨어졌어요.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달 됐어요. 한 달요? 이게 지금 제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면 저한테 고마워하실 거예요. 뭐가 뭐냐면은 손절하세요. 지금 그냥 아프죠. 손실 나니까 그 손실 금액 생각하니까 아유야 이거 지금 내가 밖에서 벌려고 하면 이 돈 어떻게 벌어 싶은데 산 순간에 날리니까는 좀 아프시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주식이 무서운 줄 좀 알거든요. 그 우리 아이들도 불장난 같은 거 하다 제가 어릴 때 불장난 하다가 그 주변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져 가지고 그 모닥불 같은데 손 찧어 가지고 손 다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불장난할 때 그 불장난할 때는 근처에서 뛰면 안 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걸 제가 안 다쳐봤다면 몰랐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수익 보는 것보다 손실 보는 경험이 더 중요해요. 그래야 내 돈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게 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돼요. 이게 왜 사면 안 되는 기업이고 왜 오전에 사면 안 됐고 어떻게 매매를 했어야 되는지 가르쳐드리기에는 한 달밖에 안 되신 분에게 제가 설명하기에는 너무 긴 이야기예요. 너무 많은 걸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어떻다 저떻다는 많이 아실 거예요. CJ는 뭐 하는 기업인지 알고 계신 거죠? 네. 뭐 하는 기업이죠? 코로나. 네네. 진단키트, 그죠? 네. 그걸로 매출 잘 나왔고, 실적 좋고, 많이 올라왔고, 남들 좋다고 앞으로 더 갈 거라고 막 이야기 많을 거예요, 그죠? 네. 제가 여기서 굳이 그런 걸 이야기해 드릴 필요는 없고요. 아마 모든 방송을 통틀어가지고 지금 저처럼 말해 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손절하시고 손실 보는 경험을 꼭 하세요, 초보자님! 하시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다 매도를 해야 되나요? 네, 다 매도하셔가지고 손실 내시고 그 손실 본 그 경험을 토대로 아픔을 토대로 성장을 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크게 뭐 물려보거나 아니면 반등 나올 때 정리하셔서 또 똑같은 매매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냥 악담이 아니라 이건 정말로 진짜 현실입니다. 이 시청자님이 많은 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주식은 현실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쓰디쓴 이야기 해드린다 생각이 들 거고 아마 손실보기 너무 힘든데 싶으실 텐데 어쨌든 선택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요. 성장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여기서 손절하고 이거를 어떻게 다음에 대응을 해보고 다음에 내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뭐가 잘못됐는가 하나하나 분석하시고 내 돈이 소중하니까 함부로 아무거나 매수해서는 안 되겠구나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저는 올바른 주식 상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목 대충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인터넷만 찾아도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는 그런 상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생각이 들고 저는 지금 이거 손실 내시고 이걸 네. 아픔을 토대로 일어서라. 그리고 일어서는 방법은 제가 방송에서 제일 많이 해드립니다. 제가 자부합니다. 대한민국 방송 중에서 아마 초보자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방송은 저는 저밖에 없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보시면서 경각심 많이 느끼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보시면은 좀 깨달아지실 거예요. 아마 한 달 안에 깨달아지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손실 아프시겠지만 손절하시고 더 좋은 종목을 살 수 있도록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초보자분들이 수익 내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초보자분들이 돈 맛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경각심을 느끼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부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초보분들이 돈 버는 것이 마냥 좋은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 번 거는 결국 시장에 내뱉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많은 초보분들 좀 경각심 가지시고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